안녕하세요. 썬팁입니다. 이번 저희 썬보비의 온천 여행지는 큐슈 지방입니다. 일정으로 사세보 온천에서 1박, 무레시노 온천에서 1박으로 하는 2박 3일의 일정이었습니다. 교통비가 비싼 일본에서 가장 싸게 표를 구하는 것이 늘 숙제였습니다. 저희는 버스가 더 쌀 때가 많지만 기차로 갈 수 있는 곳은 먼저 기차를 선택하고 기차로 못 가는 곳만 버스를 이용합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 JR역에서 표를 살 때 직원에게 저희가 가는 코스를 말하고 안내받는 방법이 늘 좋았습니다. 가장 좋고 저렴하게 가는 방법을 잘 알려주었습니다. 이때 2인씩 묶어서 싸게 파는 표가 있었는데 구간이 정해지면 양 방향 아무거나 사용 가능하고 날짜는 한 달 이내 아무 때나 사용 가능한 표입니다. 하카타하고 사세보 구간에 두 개를 끊어서 4,700엔, 다케 온천역에서 하카타 구간에 두 개를 끊어서 4,400엔씩 구입해서 두 명이 왕복으로 사용했습니다. 이번 일정에서 저희가 다녀온 교통 코스로는 하카타역에서 사세보역까지 JR을 이용한 1시간 54분 거리이고요. 사세보 버스터미널에서 우레시노 버스터미널까지 버스를 이용해서 1시간 소요됐고요. 우레시노 버스터미널에서 다케온천역까지 버스를 이용해서 36분 소요됐고 다케온천역에서 하카타역까지 JR을 이용해서 1시간 6분 소요됐습니다.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못 지나간다고 하카타역에 유명한 크로아상집이 있는데 그것을 사고 일본은 기차하면 에끼도시락이죠. 자주 간 상점에 에끼도시락을 3개 샀습니다. 자유석 라인을 찾아갑니다. 줄이 많이 선 곳이 자유석 라인입니다. 표시가 나요. 거기만 사람이 서 있어요. 여기 자판기는 혼자 마시기에 좋은 작은 사이즈들이 많습니다. 마침 크루즈 트레인이라고 하는 고급 관광기차인 세븐스타스 인 큐슈가 지나갑니다. 언젠가 저희도 저 열차 타보려고요. 이건 큐슈만 도는 관광기차인데 1박 2일과 3박 4일의 일정이 있고 한 칸에 3개의 룸이 있어 4칸에 12개의 스위트룸과 한 칸에 2개의 디럭스 스위트룸이 있어 모두 14개의 객실을 운영하고 한 칸에 라운지와 한 칸에 다이닝룸으로 구성되어 모두 7칸의 기차로 운영됩니다. 식사 시간에는 드레스 코드까지 있어요. 후오카, 나가사키, 구마모토, 사가, 오이타, 미야자키, 가고시마를 일정에 따라 도는 코스입니다. 일본 열도를 다 도는 관광열차도 따로 있다고 해요. 많은 직원들이 나와 환성합니다. 특히 사세보 가는 자유석은 잘 앉아야 해요. 왜냐하면 가다가 하이키역이라는 곳에서 하우스텐버스로 가는 부분과 사세보로 가는 부분으로 기차가 잘리거든요. 잘못 앉으면 하우스텐버스로 갑니다. 기차만 타면 빨리 도시락을 먹고 싶어요. 이건 고기가 듬뿍인 도시락, 이건 하카타의 인기 넘버 3의 화려한 도시락, 이건 화과자를 담아놓은 듯한 용기조차 이쁜 도시락입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일본은 재료의 본연 맛을 느끼는 반찬들이고요. 한국 도시락 반찬은 양념 맛에 어우러져 맛을 내는 것이 다른 것 같아요. 겨우 2시간 정도의 거리이면서 왠지 에끼 도시락을 먹기 위해 기차를 타는 기분이에요. 여행의 묘미지요. 어디 가면 빠지지 말고 그것을 해야 재미있는 것 같은 것들요. 옆에 집들이 닿은 것 같이 붙어있는 좁은 기찻길이에요. 드디어 사세보역에 도착했습니다. 햄버거가 유명한 사세보. 1950년 한국의 6.25 전쟁 때 미군 해군기지가 된 이후 미 해군기지에서 직접 레시피를 전해듣고 만들기 시작한 것이 사세보 음식의 상징이 되었어요. 주문을 받고 나서 만드는 수제버거로 가게별로 사이즈와 맛이 달라 그 종류가 다양합니다. 이런 햄버거는 사세보의 소울푸드가 되었어요. 사세보에 가시면 햄버거를 골라 드셔보세요. 안내 책자를 마련해 놓았기 때문에 가게별로 대표 햄버거와 재료가 써있고 가게 위치도 써있습니다. 보고서 선택한 다음에 가게를 찾아가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카타에서 사세보 가는 길을 안내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썬팁이었습니다.